상당히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면 앞으로 여러분이 투병 생활하고 또 신앙 생활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윗 얘기입니다. 다윗이라면 정말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참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그래서 성경 보면 나는 다윗을 하나님이 나는 다윗을 신뢰한다 이런 말이 나올 만큼 다윗만큼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 옛날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보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과 가깝고 그러면서 그 구약 시대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가장 뭐라 그럴까? 응석을 부렸다고 그럴까?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다 택하셔 가지고 결국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왕이 돼서 항상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는 팔레스타인과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전쟁이에요. 예,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 중이다라는 말은 우리 개인적으로도 아주 적합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있으면 사단이 계속 공격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전쟁을 하면서 영적인 전쟁, 영적인 투쟁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방 국가와 계속 싸우고 있다는 걸로 그렇게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됐을 때는 이스라엘의 국력이 아주 막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팔레스타인도 제압을 하고, 그런데 이제 군사력도 세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모든 그 국력이 아주 부강해서 잘 살고 있는 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이제 그 당시에 왕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소위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이라고 할까? 이 전쟁을 대신 쳐주는 그런 군대 장관 요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항상 이 다윗을 참 존경하고 다윗에 아주 충성하고 있지만 항상 요압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자기가 없으면 다윗도 별볼일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을 공부할 때이 요압이라는 사람의 그 성분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 왕에게 왕이기 때문에 충성은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없으면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면에서 누구 닮았어요? 네? 네, 사단 닮았어. 그래서 그 루스벨도 자기가 생각하는
조건적 사랑이라야만 이 우주의 통치를 잘 해갈 수 있을 텐데, 이 하나님이 뭘 모르시고 자꾸 무조건적인 사랑을 사랑으로 통치를 하시는데, 이게 앞으로 가다 보면 이게 통제불능이 될 텐데. 그래서 이 사탄도 하나님을 반역하게 된 것이 반역하려고 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 열두 제자들 중에 가장 학식이 높은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들 뭐예요? 직업이 뭐 어부고 뭐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 요한복음에 요한도 어부고 뭐 베드로도 어부고 뭐 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학식도 없고 그런 사람들인데, 가룟 유다만 신학 박사였습니다. 소위 서기관으로서.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은 그건 굉장한 일이에요. 굉장한 일입니다. 왜? 신학 박사가 그 사회에서 교단에서 인정받는 신학 박사가 갑자기 무조건적 사랑을 얘기하는 예수를 따라갔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뭐예요? 미친놈이에요. 정신없는. 그래도 가룟 유다는 뭐를 봤냐 하면, 저 예수를 깊이 관찰하고 저 예수라야만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 식민지로부터 뭐예요? 해방시킬 수 있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다. 그거를 탁 간파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정신없이 미친놈이라는 욕을 듣지만 두고 보자. 내가 맞을 거야. 그래서 예수 아니면 아무도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의 소나기로부터 구원할 분이 없어.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생각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로마를 그 당시 온 세계를 통치하던 로마를 누가 물리쳐요? 예수라면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생각이 없어요. 로마도 예수님은 사랑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안 들어맞은 거예요. 가룟 유다하고 예수님 사이에. 그래서 이제 결국 가룟 유다는 실망을 하고 그냥 목매달아 죽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자, 오늘은 이런 다윗 왕이 일생일대에 큰 실수를 해서 죄를, 아주 엄청난 죄를 짓는 얘기고, 그 죄 때문에 이게 어떤 일이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다윗이나 그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정말 가장 악한 범죄를 저질러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무엘하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다윗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냐? 요거는 그 얘기는 바로 요 전에 나옵니다. 그거 성경절 하나하나 봐가면서 하면 시간이 너무 가기 때문에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팔레스타인과 그 맞붙어 있을 때는 다윗도 전쟁터에 실제로 나갔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국력이 아주 세졌고 요압이라는 아주 유능한 그리고 용맹한 군대 장관이 있어서 이제 전쟁을 다 맡겨놓고 다윗은 아주 편해졌습니다. 근데 사람이 편해질 때 이제 죄를 짓는다. 아주. 근데 편해져서 하루는, 뭐 전쟁은 뭐 요압이 다 알아서 잘 할 테니까 할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하루는 더 그 궁성 그 베란다에 탁 나오니까 궁이라는 게 좀 높은 데 위치하고 있고, 근데 그 성 안에 이제 오밀조밀 다 집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가보면 참 좁아요. 저기 저 유럽 가면 이제 성이 있으면 탁 이제 뭐 정원도 뭐 탁 깨 있고 그렇지만은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는 그런 뭐 평평한 땅하고 뭐 그런 게 별로 없어. 그냥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 그 다윗이 쏙 가서 나가서 쭉 둘러보니까 아 저기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어. 그 당시는 뭐 집안에 목욕탕도 없고 하니까 그냥 마당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아 다윗이 뿅 갔어. 너무너무 매력적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신하를 불러가지고 정말 그러니까 좀 그런 면에서 누구 닮았어요? 삼손 닮았어요. 그때 여자한테 뿅 가가지고 그 신하를 불러가지고 저 집이 누구 집이고 저 여자가 누구냐 알아봐라. 근데 신하가 알아보고 왔습니다. 누구냐면은 아주 젊은 그러니까 육군 아마 한 육군 한 소위 정도 되는 젊은 장교의 아내였어. 근데 결혼한 지 뭐 한 1년밖에 안 된 거야. 신혼이야. 근데 이제 남편은 어디가 있냐? 요압 장군 밑에서 지금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세상에 전쟁을 하고 있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금 전쟁터에 나와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고 있어.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여자를 데리고 오라 그래. 데리고 와가지고 막 그날 밤에 하룻밤 같이 자버린 거야. 자버리고 나니까 다윗이 이게 좀 캥겨. 만약 어젯밤에 잤는데 임신이 되면 큰일 나 문제가 고약해진다. 왜? 남편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벌써 한 6개월을 싸우고 있는데
근데 여자가 임신했으면 나중에 탈로 날거 아니요. 당 이거 누구예요? 이러면 할말 없잖아. 그래서 다윗이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그치면 여자가 할수 없이 뭐예요? 남편한테 얘기를 할 거고. 그러면 이 남편은 젊은 혈기에 무슨 짓을 할지를 모르고, 그렇게 되면 다윗이 한이 죄가 탈로가 날 거고, 그렇게 되면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니야. 예. 그래서 다윗이 고민을 하다가 요압 장군한테 이제 문자를 보냅니다. 문자를 보내가지고 당신의 그 장군의 그 수하에 있는 그 남편 이름이 우리아입니다. 그 우리아 소위를 특별 휴가를 줘라. 그 요압 장군이 문자를 보니까 이게 이상해. 아니 왕이 어떻게 우리아 소위를 아느냐 말이야. 냄새가 나, 그렇죠? 이제 이런저런 이제 요압 장군은 다윗하고 상당히 가까웠기 때문에 왕의 약점도 잘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인가는 자기는 왕족이 아니지만은 어느 날에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자기가 잡고 통치하고 싶은 그런 야욕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단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단도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천사죠. 근데 이제 요압도 다윗과 가장 가까운 부하야. 그래가지고 이제 요압이 이상하다 이거. 그러면서 이제 왕이 휴가를 보내라 그러니까 이제 휴가를 보냈어요. 근데 요압 장군이 이제 배낭하고 뭐 이래가지고 다 메고 특별 휴가를 나온 거야. 특별 휴가를 3일을 줘라. 그래서 이제 우리 아가 특별 휴가를 나왔는데, 이 우리야 소위가 충성스러운 군인이야. 우리야 소위가 집으로 안 가고 궁성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아니 휴가 온 군인이 왜 집에 가서 자지 왜 이러냐 그랬더니 지금 전우들이 전장터에서 싸우고 있고,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왕이 왜 저한테 휴가를 줬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자기는 집에 가서, 전우들은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자기는 마누라 끼고 자고 그럴 수는 뭐예요? 없다. 그러면서 궁성 한쪽 구퉁이에 그게 담 밑에 그게 이제 슬리핑 백 해가지고 거기서 자는 거야. 그래서 다윗 왕이 생각하기를 오늘 하룻밤은 자다가 얼마나 불편하겠냐. 그러면 이틀째는 뭐예요? 집으로 가서 자겠지. 그러고 생각하고, 이틀째 밤도 그냥 마당에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거, 골치 아프대. 골치 아프다, 이렇게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그 우리야 소위를 불러요. 불러가지고, 너 참, 응? 참,
다른 군인들이 본받을 만하다. 그런데 이제 특별부가 나갔으니까 어? 오늘 밤만은 집에 가서 자라. 다윗이 이런 사람이요. 아시겠다.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술을 같이 먹을 거야. 술을 좀 먹여 놓으면 마누라 찾아갈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꾸 술 안 마시게 되는 거야. 그 다윗이야. 내가 왕인데 왕이 주는 술을 왜 안 먹냐? 근데 할 수 없이 그러니까 술 먹고 취하긴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는 거야. 못 말리는 거야. 골치 아프게 됐어. 그래서 이제 특별 휴가 3일 끝나고 원대 복귀했습니다. 자, 다윗이 골치 아파 죽겠어. 아마 다윗이 우리의 아내 그 이름이 바세바입니다. 바세바한테 한번 물어봤겠죠. 생리가 언제 끝나냐 이래서 하면서 계산을 좀 해보니까 가임 기간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그 남편하고 같이 자야 되는데 남편이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고민을 하다가 우리한테 문자를 또 보내요. 아니 요압한테 어떻게 문자를 보내냐면 그 이제 제일 군인들 중에 제일 위험한 인물을 띈 그 군인들이 누구요? 정찰대입니다. 정찰대. 정찰대는 전쟁을 붙기 전에 적의 동향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냐고 가서 정찰하고. 이건 가서 적한테 들키면 뭐예요? 죽는 거예요. 몇 명 안 되니까 다 숨어서 망원경으로 살피고 그래서 와서 보고하면 장군이 이제 그 보고대로 작전 계획을 세워서 들어. 그 정찰대로 우리아를 다음 정찰대로 보내는 거예요. 정찰대로 가면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 근데 정찰대로 보내는 것까지 좋았는데 만약에 정찰대로 가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후퇴하지 말라. 그러면 저 죽으란 말이에요. 요압 장군이 가만 보니까 이거 우리아를 뭐예요? 죽이라는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데 왕은 궁성에 앉아가지고 무슨 이런 자기가 해야 될 작전의 세부적인 지시를 왕이 뭘 자기한테 하는 것도 이상하고 이 왕이 왜 이러지? 자 그래서 우리아가 나가서 죽었어요. 다윗이 원하는 대로 죽어버렸어. 죽자 그 바세바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궁으로 불러들여서 왕후로 삼습니다. 네. 고약한 놈이죠. 그런데 왕후가 그때 없었냐? 벌써 세 명이나 있어. 그때 이제 요압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역시. 그러니까 요압은 이제 왕의 뭐예요? 약점을 탁 잡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압하고 다윗하고 그 관계는 이제 나중에 또 나옵니다. 우선 이제 지금 자 이렇게 돼서 다윗은 사단의 함정에 어떻게 확 빠져버린 거예요. 이제는 빼도 박지도 뭐예요?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삼손도 결국 눈이 빠지고 뭐예요? 쇠사슬에서 사단의 함정에 확 들어가고. 생각을 해보세요. 삼손도 그 들리라가 다섯 번을 자기를 뭐예요? 속였잖아. 그래도 참그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여자에 빠졌길래 그 정도로 정신이 없었냐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은 그럼 그 여자가 뭐예요? 또 사람을 불러가지고 뭐예요? 군대를 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아, 이 여자가 계속 이렇게 나를 잡혀 가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하는 거를 다 당했으면서도 참 그러니까 이게 한번 빠지면 뭐예요? 못 말린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다시 새 바세바라는 새 왕후를 맞이했습니다. 아, 다윗의 주위에서 여러 그좀 올바른 생각을 하는 신하들이 이렇게 볼때 조금 뭔가 뭐예요? 조금 냄새가 나지만 어떻게 그 다윗이 그 여자를 알았는지 그 난데없는 그 육군소위 죽은 육군소위 부인을 뭐예요? 궁으로 불러들여서 결혼해 버렸어 세상에. 예. 근데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이제 그 왕에게 가장 올바른 충고를 하는 선지자.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볼 때도 그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단 선지자가 볼때 최근에 들어와서 그 왕의 총기가 점점 없어지고 왕이 옛날 그 다윗 가치가 뭐예요? 하나. 영적으로도 자꾸 뭔가가 파워가 떨어지고 말하는데도 옛날에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참으로 성경적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도 않는 그 낌새를 나단이 알아차린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다윗이 다윗을 이렇게 보니까 안색도 별로 좋지도 않고 옛날처럼 활기도 차지도 그래서 이제 나단 선지자가 걱정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왕이 다윗 왕이 지금 좀 영성이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사단의 시험에 빠져 있는 듯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어난 이런 결혼이나 이런 문제로 봐서 혹시 우리 다윗 왕이 사단의 시험에 빠진 게 아닙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들로
그래, 지금 다윗이 지금 깊은 함정에 빠져 있다. 다윗을 어떻게 해야 된다? 구원해야 하나님이 조건적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놈의 새끼는 내가 어느 날 죽여버릴 거야. 그게 아니라 구원해야 되는 거야. 다윗은 또다시 뭐요? 잃어버린 자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뭐요? 구원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고, 자, 다윗을 구원해야 된다. 구원이란 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품으로 다시 뭐요? 돌아오게 만들어야 된다. 자, 한번 해봐라, 네가. 다윗이 영, 내 말은 요즘 들어와서 뭐예요? 안 들어. 하나님이 성령으로 조용히 하시는 말씀에 별로 귀를 안 기울여.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야. 네가 나를 대신해서 가서 얘기를 해봐라. 자, 나단 선지자의 어깨에는 이게 중대한 임무가 맡겨졌습니다. 그리고 이 임무는 굉장히 어떤 임무입니까? 네? 중요하며 동시에 네? 위험해요. 왜 위험해요? 왕의 잘못을 얘기해 줘야 돼요. 왕은 지금 아무한테도 이런 자기의 잘못이 드러나기를 뭐예요? 원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왕은 폼 잡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왕에게 당신 나쁘다.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뭐를 걸고 해야 돼? 네, 목숨 걸고 해야 돼. 네. 이제 나단이 1대1로 왕을 만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왕한테 그 자기 문제점을 얘기하면 다윗은 뭐 간단해. 걔 누구 없느냐?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렇죠? 이놈의 목을 뭐요? 당장 쳐라. 그러면 목 날라가고 아무 일 없어. 나단은 그것을 각오하고 가야 돼. 그래서 이 사단의 세상에서는 진실을 얘기하면 어떤 면에서든지 진실을 얘기한다는 것은 위험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12장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만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자, 주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와서 말하기를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큰 부자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뭐요? 아주 가난했습니다. 가난합니다. 그 부자는 심히 많은 양과 소를 가졌으나 가난한 자는 자기가 그 없는 돈을 쪼개가지고 그거를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예. 네. 그 암양 새끼도, 그 암양 새끼가 그의 자식들과 함께 자라고 그 사람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그거를 품 안에서 키우면서
그에게는 그 암양 새끼가 딸처럼 귀한 양새끼다. 그런데 어느 여행자가 그 부자에게 왔습니다. 손님이 왔다 이 말입니다. 이 당시는 손님이 오면 반드시 뭐예요? 대접을 해야 된다는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들이닥쳤는데 대접을 해야 돼. 그런데 이 부자가 그 수많은 양을 가진 부자가 자기 양을 잡아서 자기 소를 잡아서 대접하는 게 아니라 이 가난뱅이 암양 새끼 암양을 뺏어 가지고 손님을 대접했다. 이게 누구 얘기요? 다윗 자기 얘기야. 근데 이 다윗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도 마음이 캥겨요, 안 캥겨? 자, 그렇다. 그랬더니 다윗이 말이야. 다윗은 평소에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얘기를 다 들어보고 사리 판단을 조용하게 내려서 정말 성경의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는 그런 사람인데 다윗이 벌컥 화를 내는 겁니다. 예. 네. 다윗이 그 부자에 대해 크게 노를 바라며 나단에게 말하되 뭐라 그래요? 네.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심으로 맹세하느니 이 따위 짓을 한 놈 반드시 뭐요? 죽어야 돼. 라고 응급결에 그런 놈은 죽어야 돼. 자, 다윗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사람이야. 자, 다윗이 이렇게 본래는 차분하게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다윗이 그 사랑의 원칙을 확 던져버리고 감정적으로 폭발했어요. 그런 새끼를 가만 둘 수 없어.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예? 그렇죠. 사단에게 지금 잡혀 있어서 그렇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렇죠. 자기의 양심이 가책을 받는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자기가 이런 똑같은 잘못을 범한 것을 뭐예요? 다른 사람이 알까봐 항상 조마조마한 거야. 그래서 그런 자기 잘못을 숨기고 있는 사람일수록 남의 잘못이 나타나면 뭐예요? 죽여버려. 그런 새끼들은 그래요. 왜? 자기는 절대로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 그러니까 자기 방어의 수단이야. 아시겠죠? 그런데 또 이렇게 죽여야 돼. 그런 놈은 그래놓고 덜컥 생각하고 보니까 그럼 자기들 죽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또 말을 바꿉니다. 아시겠죠? 말 바꿔. 여기는 뭐예요? 반드시 뭐라 죽으리라 그랬는데 이게 또 변합니다요. 반드시 죽으리라가 아니야. 이제는 그가 그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김도 없이 이따위 일을 행하였으니 그는 양을 네 배로 갚아야 하리. 형량이 뭐요? 갑자기 안 죽어도 되는 형량으로 이제 형량이 감소가 됐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성경은
인간의 이 본질을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말을 우리가 읽으면 이게 다윗 얘기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네, 나 얘기야. 동시에 내가 얘기. 이런 다윗, 이런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처리하실까?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자. 그러니까, 양을 뭐, 네 마리만 있으면 해결되겠네. 그렇죠? 그러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바로 그 부자 같은 사람이다. 크, 핵심. 그러니까 나단이 요 말을 할 때는 목숨 걸었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죽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단에게 뭐요? 지금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사단의 손아귀로부터 이 사랑하는 자기 아들 다윗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목을 쳐버리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뭐요? 쳐버리는 거예요. 그것 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나단 선지자에게도 위기지만은 다윗도 뭐요? 이게 구원의 기회도 될 수 있고 더 사단의 손아귀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위기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은 이런 위기의 연속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 배우면 항상 하나님의 생명밖에는 없어. 하나님의 생명만이 나를 치유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떠나지 않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뭐요? 그 얼마인데? 해버리면 자,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하는 말이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기름 붓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내어 내가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그러니까 사울의 그 집을 나한테 주고 너의 주인 사울의 아내들을 내 품에 주고 네. 이스라엘과 유다 집을 내게 주었느니라 만일 그것이 너무 적었더라면 내가 이런저런 것들을 너한테 더 달라면 언제든지 내가 너에게 더 줄 수 있는데 왜 이따위 짓을 했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그동안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던 말씀을 다윗이 안 들으려고 거부했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가 대신 하나님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무슨 자라고도 불러요? 대언자라고도 부릅니다. 대신 말해주시는 대언자. 그래서, 자, 그런데 어찌하여 다윗아, 네가 주의 계명을 업신여겨 그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우리아를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으며 암몬 자손의 칼에 그를 그 우리아를 죽게 하였도다. 암몬 자손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그런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의 칼에 그 훌륭한, 우리야 훌륭해요 안 해요? 그 훌륭한 젊은 청년을 네가 죽였잖냐. 하나님 과연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런. 그래서 다윗아, 네가 나 하나님을 없인 여기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이제 칼이 내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건 왜 이래요? 칼이라는 건 무슨 말? 칼이 너희 집을 떠나지 않는다는 말은 칼은 사단을 암시하는 얘기입니다. 칼은 서로 뭐요? 죽이는 거니까. 왜 사단이 너희 집을 떠나지 않는다고? 이런, 이거는 진짜 나쁜 일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아주 입장이 곤란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사단은 무슨 말을 할 수 있게 됐습니까? 다윗? 이 녀석? 뭐, 아차, 내가 꼬시면 뭐예요? 넘어간다. 그래도 하나님이 할 말이 뭐예요? 없는 상황이 되어 있다. 다윗이 뭐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한다 해도 내가 살짝 꼬시면 이건 탁 넘어간다. 그거를 하나님이 부정할 수가 뭐예요?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다윗으로 하여금 또다시 넘어지게 만들기 위하여 다윗의 집안에 죽이고 이런 문제를 항상 일으켜가지고 다윗으로 하여금 또 뭐예요? 열받게 한다든가 또 너무 감정적이 돼서 일을 잘못 처리, 즉 사단이 원하는 쪽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뭐예요? 다윗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빌미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아무리 악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에 빠질수록 사단은 계속 뭐예요? 우리에 대하여 사단이 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신만만한 거예요. 자기가 또 유혹을 하면 자기 사람으로 또다시 뭐요? 만들 수 있어. 그런 얘기입니다. 칼이 다윗의 집을 떠나지 않으리라. 그 이거를 여러분, 이거를 자꾸 사람들은 조건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은 어떤 뜻으로 가르쳐요? 다윗이 그런 악독한 죄를 범했으니 하나님이 이런 뭐예요? 저주를 내렸다. 이렇게 되면 조건적으로는 말이 되지만은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성립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제가 방금 여러분께 설명한 얘기가 이제 곧 나올 겁니다.
그래서 또 보면 주가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네 집에서 너를 대적하는 악을 일으키리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 보고 뭐라 그래요? 내가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 집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집에서 다윗을 대적하는 악을 일으키리라. 자, 여러분 이제 설명을 듣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단이 하는 일을 누가 한다고 써놨습니까? 하나님. 네가 이렇게 나쁜 짓을 했으니까 내가 뭐요? 사단 들어 너희 집안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서 내가 너를 고생을 시키겠다. 그런 말입니까? 자,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뭐예요? 할 말이 없게 됐다. 그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표현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사단에게 부탁해가지고 너를 괴롭히게 하겠다라는 식으로 말한 거야. 그렇죠? 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제가 다 가르쳐 드렸으니까 이제 이거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안 가르쳐 드리고는 이거를 들고 나올 수가 없어. 우리 이태, 그렇죠. 예. 네.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분은 뭐예요? 아닌, 그 사단이 다윗을 지금부터 이렇게 괴롭히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 사랑의 감성적인 표현. 이 말은 결국 내가 책임져 뭐예요? 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역설적이고 감성적인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이 배웠으니까 지금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감성적, 역사적 표현인 줄을 모르고 자꾸 역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사단을 불러다가 우리를 괴롭히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말도 안 되죠, 뭐. 자, 그래서 보세요. 내가 계속 하나님이 자기가 너의 눈앞에서 내 아내들을 취하여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가 대낮에 네 아내들과 더불어 동침하리라. 하나님 이제 취미도 고약해. 이런 일이 네 삶 속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네.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누가? 어떤 놈이 다윗의 아내들과 동침했어? 네. 다윗의 아들이, 네.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는 그런 다윗이 정말 사랑한 아들, 그것도 자기가 가장 뭐예요? 사랑한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다윗 아빠를 배신하고, 네. 아빠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세상에. 네. 그런 문제가 다
사단이 하는 일인데, 그러니까 아빠가 나쁜 일을 하면 자식들이 그런 영향을 더 뭐요 쉽게 받아서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에이? 그렇죠. 앞으로 이제 너 이제 골치 아프게 됐다. 사단이 우길 때마다 내가 할 말이 뭐예요? 없다. 네가 한 짓을 봐라. 내가 어떻게 해? 그러나 니캉 내캉 지금부터는 뭐예요? 다 가까이 해서 이 사단이 지금 주는 여러 시험들을 우리가 둘이서 함께 뭐예요? 이겨내자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네가 그 일을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 일을 온 이스라엘 앞에서 대낮에 행하리라. 그래서 대낮에 그랬어요, 압살롬. 자. 다윗은 지금. 응?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되느냐? 그렇죠? 다윗이 뭐라 그래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 나무 새끼 그러면은 이제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기가 너무너무 뭐예요? 힘들어. 하나님은 받아주겠지만은 너무너무 사단이 다윗을 팍 잡을 것이다. 네. 아, 나단이요. 내가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었노라. 그래, 네 말 맞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노라. 이 순간이 뭐예요? 다윗을, 적어도 다윗은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순간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나단 선지자의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왕의 죄를 뭐요? 중요한 게 뭐냐? 사하실 것입니다. 가 아니라 하나님은 벌써 사하고 용서하고 계셨습니다. 말이죠. 아시겠죠? 네. 이거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맨날 뭐예요? 회개를 했으니. 용서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왕을 보호할 수가 있겠는데, 골치 아픈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그러나, 왕이 저지른 이 나쁜 행실로 인하여 왕이
주의 원수들에게, 주의 원수가 누구요? 사단입니다. 악령들. 악령들에게 하나님을 모독할 큰 구실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태어난 아기가 죽습니다. 자, 이 말을 여러분이 이제 다 확실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응. 자, 그래서 사단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는 큰 구실을 왕이 제공했다. 누구에게? 사단에게. 그것 때문에 당신의 그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들이 죽습니다. 자, 이 말이 이제 그 참 이 얘기는요 굉장히 조심해서 읽어야 돼요. 잘못 읽으면 어떻게 돼? 아니, 뭐, 용서했다 켜놓고 왜 또 아들이 죽어야 돼? 뭐, 이제 이렇게 되면 아주 골치 아파져요. 모순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하는 말. 하나님은 이미 용서? 하셨다. 그런데 아들은 죽는다.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하 12장 14절 이것을 깊이 다시 이해해가지고 그래서 이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는 오늘 저녁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